NH3 장 중에 20%까지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슈팅은 그 이전부터 만 원에서부터 이제 포착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란 말이에요. 28일날 그 오버 슈팅 나오고 꺾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자 했는데 사실상은 매도 신호가 사실 형성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다만 시장 조치 기준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례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에 우리는 이미 네이처셀의 기준에서는 정리하는 게 옳다. 차익 실현 범위를 검색기에 떠서 들어가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펀드멘털적인 부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 투자 주의, 펀드멘털 대비해서의 오버슈팅. 일단은 뭐 이슈 범위는 이렇게 있는데 FDA로부터 RMAT 지정이 됐다라는 것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는 있는데 다만 만 원에서부터 이제 포착된 그 이후의 흐름에 단기 슈팅이 굉장히 셌다라는 거고 그 펀드멘털적인 내용 대비해서 그 슈팅 범위도 상당히 뭐좀 가팔랐다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검색기에 뜨고 또 진행되고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결론은 이때 당시에 매도 신호까지 형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종가 부분에 또 돌리게 되면서 오늘 기준에서 요 흐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사실상 지금 뭐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고 다시금 뭐말 그대로 머니 게임의 양상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변동성 기준에서도 이왕이면 뭐 오늘 크게 성공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미반도체 쪽의 거래가 오래간만에 수반 대고의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종목 9,700만 주니까 10조가 채안 되겠네요, 그죠? 9만 8천원 공방인데 한 템포 우리도 조금 늦게 보고 진입 설정 범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기준에서의 변동성 흐름이라든가 또 하나 시스템이 글쎄 오늘 이제 어제 거래가 일정 범위 터지고의 흐름인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있습니다만 그쪽도 역시나 슈팅을 내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조치 들어가 있고 좀 과열 그리고 이제 펀드멘털적으로 너무 불편한 종목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요것도 이해하는데 하나만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네이처셀이 2250원 뭐 이렇게 검색기에 떴어요. 떴는데 이제 18%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붙지 않는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얼마까지? 15% 이상은. 그래서 15% 이상의 변동 슈팅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 지점에 편입 신호가 나온 시점에서는 그대로 관망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군들 뭐 설정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탈퇴돼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그 방금 뜬 검색기 그 내용을 가져다가 넣어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떠 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뜨고 나서 눌려 있고 어제 이제 한국항공우주 슈팅 나와 있던 상태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설명드리면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고려아연이 저렇게 미끄러져 있을 때 과연 한미사이언스가 저것을 저 흐름을 유지하고 계속 흘러가 줄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돼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교육용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고 대처 얘기 좀 잡아드릴 거예요. 아쉬운 거는 이제 슈팅 나오고 쭉쭉 뻗어 올라가서
수익 범위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형성되는 게 우선순위인 거죠. 가장 그 좋은 기준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해서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은 꼭 미안한데 제가 할까요? 아니면은 넣어주실래요? 방금 임직원방에 올려놓은 요 매수 신호가 나왔어도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이상은 따라붙지 않는다. 그리고 뭐 아쉽지만 슈팅 나오고 나서의 흐름 부럽기도 하지만 탈퇴 신호 나오면 이제 뭐 정확하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저가에서 재편입의 부분도 일반 종목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반 종목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투자 경고, 또 투자 주의, 또 투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뭐 이렇게 다 과열권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발 뒤에서 물러서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차익 실현 범위의 이제 기준점도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 거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뭐 무난하겠죠. 오늘 기준에 한국항공우주도 욕심이 나요. 어제 뭐 과하게 꼬리가 달렸으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욕심이 나는데,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그렇다면 뭐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 부분이 매우 그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10월 18일 이후에 기준에서 이제 차트를 잘라서 올려드렸었는데 요 자락 정도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윗꼬리가 지금 달려있죠. 윗꼬리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뭐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게 옳겠어요. 이렇게 갭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었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있었고, 요거를 이제 그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교육용의 기준에서 퍼센테이지 기준이 잡히는데, 그 퍼센테이지 기준 높이만큼 이미 이제 다 올라서져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다 터져 있어요. 천만주 터져야 2,000억분이 안 되기 때문에 천만주, 오늘은 뭐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터지고 윗꼬리 달리거나 터지고 움봉 떨어지면 그건 뭐 의미가 없죠. 아웃인 거죠, 아웃.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차트 범위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에 거래량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목표 기준에서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 높이만큼의 설정 범위가 나오죠. 슈팅이. 그래서 로그 차트와 일반 차트의 기준점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 원, 만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퍼센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니까. 만 원짜리 종목이 만원 올라가면은 100%잖아요. 근데 2만 원에서 만원 올라가면 50%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차트에서는 퍼센테이지가 아닌 캔들의 크기만큼의 목표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서 일반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동성 부분에 나는 오늘 하루 딱 그냥 매매하고 알아서 나는 정리를 잘하겠다, 그럼 뭐 그건 개별 매매 기준 분봉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그 차트에서는 목표 주가가 저기 위에까지 다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목표 주가가 9,000원, 그리고 14,000원, 그러면 5,000원이잖아요. 19,000원이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 기준하고 뭐 달라집니다. 19,000원이면 요 정도 되나요? 그죠? 그래서 목표 주가의 크기 차이가 달라진다. 그리고 어쨌든 그 지금 기준에서는 꼬리 달리고 내려온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군을 검색기에서 이렇게 뭐 나도 잡아가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종목만 줘봐, 단기 과열 지정 예고고 뭐고 뭐뭐 단기 과열 지정 돼서 흘러가더라도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충분한데 왜 이거를 못 사게 하냐? 나는 매매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조금 이따 이제 다시 검색기는 또뜰수 있어요. 일단은 더 공격적으로 종목이 많이 잡히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였거든요. 또뜰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기준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 분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기준이 되죠. 우리가 막연하게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게 아니고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슈팅이 나오다가 이렇게 바닥을 인식을 하잖아요. 어느 가격에서든 그게 이제 뭐 19,000원 살짝 이탈된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최저점 기준으로 잡으면 18,900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18,900원. 18,900원에 최저점의 인식이 잡히고 그다음에 앞에 거래량 기준도 설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래량 기준이 오늘 이제 최근에 거래는 다 넘어선 거니까 이왕이면 과하지 않으니까 얘 거래 대금이 지금 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봉 기준에 15만 주씩 터지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0만 주라도 터져 줘야 되는 흐름이 돼요. 거래를 싫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죠. 1차적인 고점 대비해서 1.5% 차익 실현 범위는 23,000원이고 2차적인 마지노선 범위 1.5% 3% 우리는 잡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 매수의 설정 범위가 잡히기 위해서는 개장 초에 거래가 빵 하고 터질 때, 그러니까 검색기에도 늦게 떴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뭐 이슈가 있든 보도 자료가 있든 뭐가 있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요 흐름이고 실질적으로는 요때 거래에 매매 신호가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색기도 좀 늦게 뜬 거예요. 좀 늦게 그렇게 돼 있고 가볍기 때문에 평상시 거래 대금이 없어서 가볍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 거래 대금이 없어서 가볍기 때문에 적은 물량에 슈팅 슝 하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물량이죠. 근데 우리 방안 전체로 따졌을 때는 뭐한 분이서 뭐 200억씩도 매매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이 적은 거래 대금에 시가총액 그래도 1조가 넘는 종목에서 슈팅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요자락을 지지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지를 했으니까 산다가 아니에요. 지지를 하고 나서 여기서 1.5%, 2%, 2% 정도 그러면은 380원, 400원 정도 잡으면 19,300원 정도, 19,300원 정도의 편입 설정을 개별적으로 잡을 수 있다. 19,300원 수준에서. 근데 다만 요 라인이 재차 이탈되면 이건 무조건 손절로 인식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기분 좋다고 해서 반등 나오는 것 같네. 괜히 못 사게 했나? 아 여기서 사라고 그럴 걸. 아예 아쉬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멘토라는 역할 자체가. 그래서 요 영선 위에서 이제 추이 추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펀더멘털적으로는 제한적인데 기술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좀 대처를 해서 들여다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해서 가격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되돌릴 때입니다. 간혹 보면은 기준이 없이 설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3분의 1 꼬리에서 잡으세요. 3분의 1 꼬리 내려오면은 막 윗꼬리 달고 막 떨어져 내려오는데 거기서 매수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기준에서의 흐름 범위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교육이라는 건데 그 교육 범위가 다시금 찾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되돌릴 때 기준에서 그럼 쫓아가는 건 이제 못 쫓아간다. 또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종목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제외 종목군들, 그죠? 관리 종목, 투자 위험 종목 저런 부분들을 다 넣어드릴 거예요.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든 뭐를 하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에서는 재편입 편입 기준 이렇게 돼 있네. 장중 저점 후에 2% 반등 시 거래량은 무관한다. 이미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직전 저점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이탈되고
매도 신호가 나왔고 나는 또 보겠다 하면은 여기 이제 차트 올려드릴 겁니다. 그 차트 보시면서 기준 잡고 대처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예, 자꾸 이제 기준을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지금 기준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슈팅이 나오면서 프로램 쪽에 매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어제 발을 담근 건데 거래가 여기서 이제 살아나주고 프로램 쪽에 슈팅이 더 나와준다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19,600원 기준에서 5% 비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규 편입자 2.5% 비중 없으신 분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000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전일 직전 저점에 기준이 되는데 오늘 기준에 18,950원 전일 기준에 이제 그 손절 범위가 있었고 오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20원으로 잡을게요. 시초가. 그러니까 다시 흔들리면 안 돼요. 시초가 흔들리면 일단 어제 들어간 물량은 3% 수준의 손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 시스템은 들어가겠다. 근데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쪽의 기준은 제한적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겠다. 뭐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일단은 네이처셀 다시 이제 뭐 요렇게 올라왔다가 휘청대고 내려오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점만 잘 지키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놓으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저런 교육 자료들을 뭐 나도 좀 받아서 공부도 하고 싶고 그렇게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그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네이버에서 뭐 검색창에 윤정도 그렇게 하셔서 유튜브로 오셔도 되고 유튜브로 직접 거기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시면 뭐 하이닉스라든가 또 야간 무료 방송 또 TBS 방송 또 삼성전자 고려아연 또 지금 이제 네이처셀 올려드릴 건데 네이처셀 뭐 네이처셀도 기존에 다 올라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익 범위들을 확정 짓고 또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 알려드렸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여기서 뭐이뭐 무료 체험 신청이 뭐죠? 교육방 체험 이런 게 뭐지? 카톡 이런 게 있었네 다 우리가 그죠? 뭐 카카오톡을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은 지금 하나 열어놓은 방이 있습니다. 그 열어놓은 방으로 찾아오시면 무난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자료 부분은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다 달라고 하세요. 이건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렇게 해서 교육 이 자료들은 110만 원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쿠팡에 들어가시면은 다 쿠팡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쿠팡에서 뭐 윤정도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돈 주고 사셔도 되고 쿠팡에서 윤정도. 그러니까 저�동영상이 교육 동영상이 시리즈로 제대로 돼 있는 사람 자체가 없죠, 사실. 전화번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 지금 하셔가지고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수익 창출해 내세요.